사랑해 이 말밖에 사랑해 이 말밖에 줄게 이것뿐인데 창밖에 눈이 내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안에 너와 내가 있어 난 그대만의 오빠 그댄 나만의 여자 오빠 너만 사랑할래 지난주 우리 동화백의 그림 퀴즈 정답 상당했었죠. 네. 네, 정답자를 발표를 할게요. 네. 제작진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별님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정답을 적어 주시면서 네. 정답을 적어 주시면서도 덧붙이는 문자가 네. 설마 이게 답인가요? 네. 본인들도 답을 적으면서 이게 답이 맞아요? 라며 의심쩍은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 전에 지난주 동화백이 그린 그 문제의 그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그렇죠, 저거죠. 아, 지금 봐도 굉장히 난해하다면 난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림이지만 여러분 동화백의 그 심리 그 마음을 꿰뚫고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네. 이 H가 네. 이 마음 안에 네. 정답 스며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답 공개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요. 이제 방금, 공개를 제가 적어놓은 정답 지난주에 함께 적어놓은 정답부터 공개를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H 정말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H입니다. 네. 네, 이동해가 깊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저거는 역시 예술은 어떻게 표현을 해도 네. 이렇게 통하는 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정답 뭐죠? 정답은 H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H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문자 온 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설마 동해 은역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알파벳 H는 아니겠죠? 그리고 설마 점점 H는 아니길 바래요. 아니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H 모양이 알파벳 H인지 빌딩인지 고민하다 네. 빌딩이면 왜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에 햇님 달림이랑 관련된 거면 SM사옥인가 싶다가 SM사옥인데 왜 H 모양일까 생각하다가 홈이란 단어가 떠올랐는데 아니죠? 정답으로 보내긴 하지만 아니었으면 싶은 마음 반 정답이었으면 하는 마음 반이네요. 홈이라고 써주셔서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홈이라고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홈이라는 노래를 우리 또 D&E 앨범에 실었잖아요. 직접 네. 썼고. 근데 홈은 뭐 아닙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했고요. 에. 그 H는 빌딩도 아닙니다. 그럼 뭐였어요? 그저 동해 H 은혁 H 2H 우리는 공통으로 H가 들어간다 H맨 자 그렇습니다. 방금 생각난 건 H 해피 크리스마스 H 여러가지 의미를 지금 담자면 좀 담을 수가 있겠네요. 댓글 난리 났어요. 아 호러의 H 저런 단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에이. 이라고 보내주셨죠. 아 댓글에 차라리 홈이라고 해. 아. 어이없지 정말. 정말 그게 여러분들. 뭔 소리여라고 올렸어요. 그게 뭔 소리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퀴즈 정말 재밌네요. 앞으로도 동해 퀴즈는 계속됩니다. 코너로 인정합니다. 최악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코너 땅땅땅 돌았나? 나왔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가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진짜 어이없어. 동해답다 최악이다. 네. 네.
거짓말이라고. 어? 방금 네 스쳐 지나간 댓글 네. 있었습니다. 뭐죠? 동해 천재다. 아 그거는 비꼬는 거예요. 네.